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질 일산 장항동에 있는 일본 라멘집 큐슈 울트라멘에 방문했습니다. 울트라멘은 베델교의 뒤쪽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주차는 상가 주차장이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테이블 4개, 바 테이블 10자리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앞주방에 3분, 뒷주방에 1분, 총 4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를 통해 하면 되고 교환권을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메뉴는 국물 있는 라멘, 국물 없는 라멘, 그리고 사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국물 있는 라멘 중 시오 라멘을 주문합니다. 테이블에는 단무지가 있어서 필요한 만큼 덜어 먹으면 됩니다. 단무지 외에 고춧가루, 고추기름, 백후추, 통깨가 있습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 시오 라멘이 나왔습니다. 큼지막한 차슈가 보입니다. 차슈는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목이버섯입니다. 파입니다. 김입니다. 숙주나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면은 통통하지 않고 국수처럼 가는 면입니다. 차슈와 함께 들어봅니다. 김과 함께 들어봅니다. 면의 양이 푸짐합니다. 계란입니다. 지금 먹으면 반숙, 나중에 먹으면 완숙입니다. 국물입니다. 기름진 국물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버섯과 함께 면을 먹습니다. 버섯의 오독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숙주와 함께 면을 먹습니다. 숙주의 아삭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다시 버섯과 함께 면을 먹습니다. 버섯이 오독오독 씹힙니다. 단무지를 먹어줍니다. 단무지는 일본식 단무지입니다. 면을 듬뿍 집어 먹습니다. 한입 가득 면을 넣고 우물우물 씹어봅니다. 파와 함께 면을 먹습니다. 파가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면을 반 정도 먹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면을 다시 집어먹습니다. 차슈와 면을 함께 먹습니다. 차슈는 잘 익었고 불맛보다는 보쌈 맛이 강합니다. 다시 차슈와 면을 함께 먹습니다. 차슈가 부드럽게 씹힙니다. 면 마무리입니다. 계란을 갈라봅니다. 노른자는 완전히 익어 완숙인 상태입니다. 국물과 함께 떠먹습니다. 매콤한 국물과 부드러운 계란이 잘 어울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은 공깃밥이 무료입니다. 공깃밥을 추가 주문합니다. 공깃밥은 미리 담아있지 않고 주문하는 대로 담아줍니다. 언제나처럼 반만 말지 전부 말지 고민합니다. 반공기만 주문할 걸 그랬습니다. 잠깐 고민 끝에 전부 말기로 합니다. 국물이 적어 보이지만 밥이 전부 잠겼습니다. 잘 말아진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면과 함께 떠먹습니다. 버섯과 함께 떠먹습니다. 파와 함께 떠먹습니다. 국물이 얼큰해서 밥과 잘 어울립니다. 국물이 많아 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멘 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국물을 먹고 나니 밥이 잘 보입니다. 그릇을 기울여 밥을 떠먹습니다. 남은 밥까지 싹싹 긁어 떠먹습니다. 큐슈 울트라멘, 시오라멘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큐슈 울트라멘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일본식 라멘 전문점입니다. 라멘의 종류도 다양하고 사이드 메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을 하는 형식이고 바 테이블이 많아 혼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시오라멘은 차슈, 버섯, 숙주, 파, 계란, 김 등의 토핑이 맛을 다양하게 해줍니다. 면은 국수 정도의 굵기로 다소 얇은 편입니다. 국물의 맵기는 주문 시에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은 공깃밥이 무료입니다. 면으로 양이 부족하다면 공깃밥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